서울시장 선거에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입니다. 한국당 김문수,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그제밤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단일화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서로 양보하라며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공평한 방식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저보고 결단만 내리라고 하는데 뭐 제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될지. 저만이 1대1로 맞붙었을 때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이다.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야권 대통합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.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은 결단의 미학을 기대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양보를 촉구했습니다. 박원순 후보는 단일화 변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. 어떤 선거공학적인 접근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. 사전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단일화 여부는 그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. SBS 이세영입니다.